안녕하세요. 금융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2022년도에도 대출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비교적 쉽게 대출을 받는 법부터 대출 상식까지 노하우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2 대출 노하우 정리입니다. 먼저 2022년도가 되면서 대출이 힘들어지신 것 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대출 잘 받는 팁 먼저 간단히 준비해봤어요. 그 팁은 1471 누르라입니다. 바로 1월, 4월, 7월, 10월에 대출을 받으라는 이야기인데요. 올해부터 은행들은 분기별로 대출 현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분기 말과 연말로 갈수록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연초와 분기 초에 해당되는 147, 10월에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추가로 대출 규제로 인해 한도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만약 신용대출이 많이 필요하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뱅크의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는 2억 7천만원, 타 뱅크의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이처럼 금융권에 비해 비교적 대출 한도가 높은 편이므로 필요하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 모두들 관심 많으시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혹시 변동금리형으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올해에는 최소 두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통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대 1.2%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자 절감액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더 크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대출 잔여기간과 수수료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경을 희망하시는 대출이 같은 은행 상품이라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재산 또는 소득이 늘거나 신용 평점이 오른 경우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소득 상승, 신용 평점의 상승,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했을 때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등급이 상향되었을 경우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은행의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 등의 실명 확인 서류를 챙겨서 방문, 상담 받으시면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평균 10일 이내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이나 해당 은행 앱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세요. 오늘은 대출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힘든 경기에 조금이라도 많은 지식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